정치와 뻔뻔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회고를 해제할까 하는데, 아치의 세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아치가 있고 음아치가 있어요. 음아치는 아주 나쁜 아치죠. 그런 것처럼 뻔뻔함도 좋은 뻔뻔함과 나쁜 뻔뻔함이 있는데, 나쁜 뻔뻔함은 뭐겠습니까? 아치가 부와 권력을 가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을 이제 못 느끼는 후안무치를 이제 나쁜 뻔뻔함이라 하겠죠.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뻔뻔함이 어디서 길러질까 그랬더니, 아, 이게 정치학교에서 좋은 뻔뻔함이 길러지겠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결속하고 단결하면 좀 뻔뻔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혼자 있을 때보다 왜 사람들 몰려댕기면 좀 용감해지잖아요. 근데 정치학교가 바로 그런 데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다 달려가서 만나고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막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참 대단. 그 차비도 들고 뭐 그런 이런 여러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길잡이 선생님들도 여러 바쁜 일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만나서 정치학교 이 과정을 쭉 수행하는 걸 보면서, 아, 이곳이야말로 뻔뻔함의 산실이다, 좋은 뻔뻔함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좋은 관계의 바탕에서 이 정치학교가 부디 또 그러라고 믿습니다만 좋은 정치, 새로운 정치를 나가는 그런 토양이 또 기초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분들 비롯해서 또 이렇게 졸업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정치학교 심화과정 1기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재단 관계자분들, 또 지금 여기는 없지만 줌으로 강사 선생님들도 다 들어와 계세요. 그분들도 포함해서 다 감사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깊은 관심 또 애정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오늘 선생님 각 팀의 발표를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단 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거금의 장학금을 또 투척하시는 오재영 추모사업회 회장님. 노회찬재단에서 특임이사 맡고 계신 조현현 이사님. 그리고 재단의 사업기획실장 이강준 실장님. 네 분이 여러분들의 발표를 심사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꿈꾸리 팀 발표 우레와 같은 박수로 저희. 네, 안녕하세요. 꿈꾸리 팀 배현이를 맡은 백상진입니다. 저희의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드릴 세 가지 짧은 상황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구나. 그래. 대학 좀 고민해봤니? 아, 선생님, 저는 대학교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어요. 시민단체? 야, 좋은 활동인 건 이해는 되는데 그걸 하면 먹고를 못 살아. 굶어 죽고 말 거야. 그런 거 보면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후원이나 해, 후원. 공부 열심히 하자고, 공부 열심히 해. 아니, 내가 학교 파업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결석이라고 부모님 동의서 받아 그래, 동의서 좀 써줘. 아니, 뉴스에서도 안 나오는 파업이 웬 파업이야? 학생이 무슨 파업이야? 이 아빠도 파업을 못해 지금 돈 벌어오느라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차렷 절하겠습니다. 저희 꿈꾸리 팀의 이름이 꿈꾸는 리얼리스트의 줄임말입니다. 저희 제안이 오늘은 꿈같이 들리는 내용일지라도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꿈꾸리 팀이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 경제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일자리,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영향평가제를 제안드리는 저희는 업사이클럽입니다. 2038년이 되면 전 세계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대수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산업 구조도 재편이 되고 저희의 노동도 변화가 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사회적인 구조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퀴즈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호 외치고 공정하고 공정한 일자리 전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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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치 팀에서 이제 같이 6주 동안 해온 위선희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였는데요. 사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싶었냐면 불평등 부분을 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나왔지만 조사 빈곤층의 35%가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대부분 겨울 난방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기후위기, 저희는 왜 에너지 복지를 선택했냐면 개인에게 책임 돌리는 것, 개인이 덜 대중교통 타고 채식하고 플라스틱 적게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 방식이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팀의 발표를 들었고요. 여러분들의 졸업식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멋진 발표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심사를 해주신 분들 정말 심사자들이 한마디도 못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여튼 장문 실력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되는 거는 다음번에는 심사자분들을 발표를 시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2제3의 노회차는 금방 나오겠구나. 이미 벌써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한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특임 이사님,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길잡이 해주신 세 분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재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와서 이번 시즌에 못다 했던 그 오프라인 미팅들도 하시고 또 우리 재단 식구들도 많습니다. 뭐 이사진들도 있고 운영위원들 많이 있는데 또 선배들도 있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의 순간이 돌아왔는데요. 1등부터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옆에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노회찬 의원님이 새로운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준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보다는 좀 과정에 집중을 해서 발표를 계속 준비를 했고 정치가 되게 멀리 보였었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다 연예인 같고 약간 그랬었는데 실제로 구의원, 시의원, 현 전직 분들, 멘토분들 만나는 게 처음엔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동네 친한 언니, 친한 오빠 같은 느낌도 들면서 정치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구나. 정치에 경험이 없거나 이제 첫 발을 디디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험과 이론을 가지신 전문가들로부터 학습이 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그러한 학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발표한 것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정치화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만들어내는 크게 그 두 축이 오늘 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회찬 정치학교 심화 과정이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고 그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노회찬 동원님의 어떤 그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평범한 견해를 비범하게 전달하는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구나. 그리고 그게 뭐 노회찬 의원님한테 우연히 주어진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경험치 같은 거구나. 그분이 내셨던 각종 정책 제안이나 정치 발언들이 되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치학교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소외받는 분들 그리고 대체 세상의 불평등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좀 폭넓은 질문을 던지게 된 것 같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좀 요즘은 마음에 드는,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요즘입니다. 다음번에 이 수업을 들으실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6주가 짧을 것 같지만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노회찬 의원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그분의 정신을 따라 이렇게 이어서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그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당적과 상관없이 본인이 지향하고 꿈꾸는 그런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누구들이라면 지원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앞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든 만큼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짧지만 강렬한 기억이었던 것 같고요. 좋은 정치를 되게 발견하기 힘든 시대인데 뭔가 노회찬이라는 좋은 레퍼런스를 보고 뭔가 정치의 정석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께 박수 드리고 싶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로튼 운명 인가요? 위 사람은 노회찬 유난히 취한 노회찬 정치학교 심화 과정